폐오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가 1시간 동안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기름을 다루는 곳이니 화재가 얼마나 컸을지, 얼마나 끄기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시죠. 11명이 작업하던 도중에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 중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고속도로까지 뒤덮고 도로 위의 차량은 꼼짝없이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오일 재활용 업체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연기는 말도 못해요. 저쪽으로. 불꽃이 고압선 가까이만 올라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4개 업체 7개 동 모두 3,5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 23분쯤 초진됐습니다. 화재 여파로 서해안고속도로 향남 조른쉼터 부근 2km 구간 양방향 도로가 1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애초 직원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인원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계속해서 수색작업에 나섰고 현장에서 5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직원은 저장탱크 게이지를 교체하는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유를 저장하는 탱크 3개소가 있고 외부에서 작업 중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름 화재이다 보니까 엄청난 연소 확산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